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머니,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통장 안녕하신가요? 지금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 자산이 줄어드는 고물가 시대입니다. 과일과 채소 비싸서 못 먹습니다. 휘발유값 리터당 1,700원 돌파했고요. 심지어 환율도 1달러에 1,400원이 넘는 세상입니다. 4인 가족 외식 한번 하면 돈 10만원 정말 우습게 나가죠. 내 월급 빼고 모든 게 오르는 지금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모으고 벌고 계신가요? 그나마 있는 내 돈 은행에 한번 넣어보겠다고 알아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 5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요 3.5%, 물가상승률이 3% 정도 되니까 이런 정기예금에 돈을 예치하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비슷하게 됩니다. 심지어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이 되면 이 은행 이자마저 내려갈 공산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는 DeFi를 합니다. DeFi는 탈중앙화금융 Decentralized Finance의 줄임말이죠. 내 돈을 대신 맡아주고 투자해주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명하고 수평적인 투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매개체가 없다 보니까요. 이율은 그만큼 높아질 수 있고요. 은행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증권사의 역할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국 화폐 가치가 크게 흔들리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 자산을 지키는 수단으로 DeFi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DeFi는 대부분의 플랫폼이 시중은행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자 수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나 미국 달러화 같은 법정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요. 암호화폐로 유통되기 때문에 모두 수수료가 없거나 굉장히 싸기 때문인데요. 또 내가 예치한 암호화폐가 다른 이에게는 대출과 거래 기반이 되고요. 많이 예치할수록 DeFi 생태계에 기여한 것이 되니까 추가적인 보상도 받게 됩니다. 암호화폐 산업과 웹3의 정신, 개인의 활동에 대한 기여 그리고 보상인 점 기억하시죠? 이 앞서서 저희가 설명해드렸던 DeFi의 생태계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거래소에서는 주식이나 코인을 사고 파는 사람이 서로 원하는 가격대와 수량을 제시하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구조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래소가 만약 이용자가 적다,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요.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DeFi에서는 암호화폐 자금이 모여있는 큰 바탕, 이른바 자금 흐름을 위한 유동성 풀, 이 리퀴디티 풀이라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동성 공급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토큰을 가지고 원하는 만큼의 이자율을 제공하는 이 풀 옵션을 선택하고 예치하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풀에 기여한 사람은 알고리즘과 스마트 컨트랙트 등에 의해 약속된 보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내가 예치한 토큰의 가격 변동과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한 유동성 풀의 토큰 가격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동시에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손실을 입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높은 이자 보상은 물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이 프로토콜을 잘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DeFi 플랫폼, 바로 소서스왑을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소서스왑은요, 헤데라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DeFi 프로토콜이고요. 속도와 수수료, 해시그래프라는 독자적인 분산 원장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데라가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관리 감독되고 있다는 부분도 소서스왑의 안정성 부분에서 빼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일단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서스왑 홈페이지의 유동성, 그러니까 리퀴디티를 눌러보시면요.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부분인 보상 이유를 먼저 볼 수가 있는데요. APR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 APR은요, Annual Percentage Rate, 연간 이자율이고요. 계산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DeFi의 100만원 예금에서 10% APR이라고 찍혀 있으면 1년 후에
10만 원의 이자에 해당하는 토큰을 얻게 되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거래상에 따라서 현재 APR이 또 다르게 되는데요. 특히 달러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인 USDC와 거래상을 이루는 풀, 비트코인 연동 WBTC, 이더리움 연동 WETH 거래상도 이 APR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소서수합의 기반 토큰인 소스와 헤데라 코인인 HBAR 조합도 10%가 넘는 이 APR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요, 이제 잠깐 실전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휴대폰에 해시팩이라는 어플을 한번 깔아볼게요. 해시팩은요, 헤데라 체인 위에서 만들어진 이 D앱, DeFi, NFT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일종의 헤데라 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헤데라 생태계의 대표적인 지갑이기도 합니다. 소서 수합을 쓰려면 이 헤데라를 먼저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헤데라 지갑인 이 해시팩을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갑을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인증 절차까지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입할 때 평소에 쓰시는 이메일 등록해 주시고요. 인증 절차를 통해서 개인 메일까지 진행해 주시면 이렇게 2차 인증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보여드리기만 하면 될 텐데 일단 지갑 이름 등록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아니고 사람이다, 휴먼이다 이렇게 체크까지 하나씩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짠! 그러면은 이렇게 헤데라 월렛까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밑에 리시브까지 누르면요, 지갑 주소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헤데라 토큰을 좀 넣어봤습니다. 자, 헤데라 입금이 확인이 됐으면요, 우리는 이 스왑을 통해서 원하는 코인으로 헤데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와 슬리피지를 확인해 주시고 스왑을 딱 누르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헤데라가 달러 코인인 USDC 서클로 변환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디파이 서비스를 찾아야 되니까요, D앱으로 가서 쭉 내려주시면요, 저 밑에 덱스에,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 저 닮은 외계인이죠, 소서수합이 있습니다. 하트 꾹 눌러주시고요. 자, 스타트까지 누르면 이제 지갑을 연결하라는 알람이 뜨게 되고요, 승인을 해주시고 서비스 목록도 확인해 주십시오. 자, 왼쪽 위에 버튼을 쫙 눌러보면요, 다양한 서비스가 쭉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플랫폼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리퀴디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DC 리퀴디티로 제공하는 풀이 눈에 보이실 건데요, 저희가 확인했던 서클을 확인하고 눌러주시고요. 자, 원하는 토큰까지 선택하고 포지션 사이즈를 얼마나 넣을 건지 선택해 주시고 승인 버튼, 어프루브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토큰이 풀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어휴, 힘들다. 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하고 0에서 28%의 피가 제공되는 소서수합 리퀴디티 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굉장히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예치를 빼고 싶을 때는요, 위드로우, 출금이라는 영어 표현인 위드로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맨날 뭐 디파이 말로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막상 뭐 어플이라든지 플랫폼을 해보니까 이렇게 어렵지는 않고 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소서수업의 사용까지 마칠 수가 있습니다. 뭐 심플하다, 직관적인 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다만 이 지갑을 연결하고 토큰을 스왑을 할 때 다른 디파이와 마찬가지로 트랜잭션 실패가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토큰의 순간적인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이 슬리피지가 원인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 뭐 토큰이 사라지거나 손실이 난 게 아니고요, 새로 고침 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하시면 스왑이 처리가 되니까요, 걱정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또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USDC 서클로 진행하면요, 더욱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데요, 1달러에 이 패깅되어 있는, 묶여있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이른바 비영구적 손실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시면 됩니다. 또 전체 유동성과 예치 기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자율까지 계산되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이자율을 잘 확인만 하면 아주 쏠쏠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코인이 묶여야 하는 기간도 사실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소서스왑의 유동성 풀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내가 가진 토큰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뭐 가만히 두고 코인 가격 오르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내 자산을 내가 직접 공부해서 소소하게 직접 한번 운용해 보시죠. 자, 미래의 돈을 만나보는 퓨처머니. 지금까지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